뒷자리에 앉으시면 되고요. 아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뵌 적 있어요. 정말요? 저 그 김보성 씨 출전하셨던 로드 FC 제가 리포팅 했었거든요. 아, 진짜? 그때 관객으로 오셔가지고 네, 앉아 계셨는데 맞아요. 너무 예뻐서 카메라에 잡혔었어요. 미녀 고등학생. 이제 대학생이에요? 네, 이제 스무 살 돼서. 대박! 얼굴 보니까 알겠어요. 새콤한 솜사탕 같은 구름을 나 마음을 품고 따스한 햇살 그대게 비춰줄게요. 꿈은 언제부터 이렇게 꾸시기 시작한 거예요? 이제 운동을 시작한 거는 정확하게 한 23살? 네, 그리고 나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어요, 작년. 네. 혹시 나이가? 26이요. 아, 생각보다 많으시네요. 되게, 난 엄청 더 어린 줄 알고. 엄청 영한 그런 엄청 더 어린, 죄송해요. 엄청 더 어린 줄 알고 귀엽네, 막 이러고 있었는데. 그러면은 뭔가 운동만 계속 했으니까 학교 친구들과의 그런 추억 같은 걸 뭔가 많이 포기한 게 있을 것 같아요. 맞아, 그게 친구들은 놀러 다닐 때 저는 계속 운동을 하잖아요. 그렇죠. 나만 못 노는 그런 거지. 그렇죠. 근데 저는 그거를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남들 놀 시간에 제 시간을 보내서 저 제 자기 개발을 하는 느낌? 어머어머, 진짜요? 네.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? 남들은 다 똑같이 놀고 있을 때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아, 나는 꿈에 한 발 더 앞서간다 이런 느낌. 그렇죠, 그렇죠. 이걸 어떻게 나는 버티는지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이게 진짜 멘탈이 많이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은데. 옆에 뭐 예지도 있고 막 주위 사람도 있으니까 보는 것도 그러니까 자극 받아서 더 이겨내고 이렇게 좋은 자극제다. 좋은 라이벌들. 네.